우리는 챕터 1, 처리문 핵심 챕터 1의 27번부터 볼 건데요. 오늘은요, 무생물 주어의 해석 부분을 볼 거예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는 무생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 자주 쓰인대요. 우리나라는요,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거를 잘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요, 무생물도 주어가 된대요. 이러한 주어는 은는으로 해석하면 어색할 때가 좀 있대요. 우리말의 주어는 대부분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주어를 뭐뭐 할 때,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 비록 뭐뭐 하지만 양보, 만약 뭐뭐라면 조건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방법, 이런 부사적 의미의 구나 절로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 중에서 여러분, 때, 시간인데, 이유, 양보, 조건, 방법인데요. 이 중에 양보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양보라고요? 몰랐으면 쳐봤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양보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게 양보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양보예요. 됐어요? 근데 나는 있잖아.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 왜 그런지 볼게. 봐봐. That music makes me happy. 그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난 이거 이해 가거든?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국말로 어색한 건 맞아요. 한국말로는 어색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난 이거 괜찮다고 봐. 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술형으로 할 때요. 그 음악을 들으면 나는 행복하다 해서 이렇게 쓰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이 위의 모양을 원하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그 음악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그 음악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That music makes me happy.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해서 이해하면, 있는 대로 거꾸로 영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만 되면. 알간? 선생님 말 알죠? 오케이. 자, 27번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Processed food. Processed food는 가공된 음식들로서 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Cause는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cause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이거예요. 내가 손가락 몇개 폈지? 그렇지. 5형식 불완전 타동사예요.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위에다 붙여요? 오불타라고 해요. 뜨겁죠? 재미없는 놈들. 자, 오불타면 목적어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와요. 일으킨다, 야기시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cause. 일으킨다, 야기시킨다. 뭐가 뭐하도록 일으키고 야기시킵니까? younger people. 더 젊은 사람들이 to have. 갖도록 얘가 그냥 보어가 아니에요. 뭐 어떤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예요. 갖도록 무엇을 갖도록? Different sensations of taste. 다른 감각. 무엇의 다른 감각? Of taste. 맛의 다른 감각 이렇게 되죠. 맛의 다른 감각을 갖도록 야기시킨다. 무엇으로, 무엇과는 다른? From the older generation. 더 나이 든 세대와. 됐어요? 나는요, 꼭 아래처럼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28번도 그냥 편하게 할 겁니다. 자, 28번. 동사가 뭐예요? 28번 동사가 뭐예요? Will not make예요.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여기서 expensive tennis racket이라고 했는데, racket은 테니스 라켓, 테니스 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없죠? 갑니다. A more expensive tennis racket. 더 비싼 테니스 라켓은 will not make, 만들지 않을 거야.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몇 형식? 조용하다, 이 새끼들. 몇 형식? 5형식.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여기서 it은 문법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땡. 네, 감옥적어. 정답. 감옥적어. 감옥적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진짜 목적어 뭐예요? 네, to be a better player. 더 좋은 플레이어가 되는 거. 얘가 진짜 목적어예요. 그러면 for you는 뭐예요? 문법적으로 의미상 주어예요. 의주. 해석은요? for you, 당신이 뭐 하는 거? to be a better player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테니스 라켓이 아무리 더 비싸다 하더라도 당신이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해가죠? 네. 문법적 용어 잘 보시고요. 자, 우리는 29번 갑니다. Expressing your feelings when you are sad or stressed out will make you feel better than holding them back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맨 앞에 뭐 하는 것은 expressing your feelings. 뭐 하는 것? 뭘 표현하는 것?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주어입니다. 그런데 뭐 했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왔어요. You are sad. 너가 슬프고 또는 stressed out. 여러분, stress out은 무슨 말일까요? 네? 아, 스트레스 받다 단순한 건 아니고요. 조금 화나다? 아니, 화나다는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긴 한데요. 여러분, 아웃이라는 게 붙으면요. 정말로예요. 완전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기운이 소진된 게 스트레스 아웃이에요. 즉, 정리하면, 너가 슬플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기운이 없을 때. 오케이? 아웃은 일종의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주어가 expressing. will make 동사죠? 만들 거야. 누구를 어떻게 만들 거야? you feel. 너를 뭐 하게끔? 느끼게끔 만들 거야. 너가 무엇을 느끼게끔 만들 거야? better. 더 좋은 것을 느끼게 만들 거야. 기분이 좋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뭐 하는 것보다 than, holding them back. 그것들을 holding back. 참는 것보다. holding back이 뭐라고요? 참는 것이라고요. 됐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 공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어, them. them이 지시대명사인데요. 이 them이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라. 어? Your feelings? 정답. 그 다음, 문법적으로 보면, make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 feel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make 네 글자 사역동사 정답. 그러면 feeling은 다섯 글자. 너가 왜 하는지 알아? 동사 원형 이루고 싶었지? 땡땡땡. 아니, 그거 아니고, 일단 얘는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면, 아니, 목적격 보어인데, 얘 앞에 사역동사 있으니까 얘는 뭐야?
사역봉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와? 지각봉사나 사역봉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와? 동사원형 온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원, 형, 부정사예요. 사실 왜냐면 얘가 동사가 아니야.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말이. 자, will make 동사고요. you가 목적어고요. feel 목적격 보호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질문, 29번 질문. 없어요. 됐죠? 30번 갑니다. Reading allows us to travel to times, places and situations that we might not otherwise have a chance to experience in reality. 여러분, 일단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그냥 말씀하세요. Otherwis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Otherwise는 오늘 특별히 다룰 겁니다. Otherwis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선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미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otherwise는 첫 번째, 그렇지 않으면. 얘의 반대말이 뭐야? 그렇다면? 이거의 반대말은 마찬가지로요. 아, 잠깐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이야. 그러면. Sorry.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말이 그러면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야. 됐어요? 두 번째, likewise가 뭔지 알아? 마찬가지. 그러면 얘는 반대로서 이와는 달리. 이와 달리.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 어떤 뜻이 적절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됐죠? 일단, 주어는 뭐 하는 겁니까? 책 읽는 것, 독서하는 것은 뭐 한다? 허락해 준다. allow? 어떤 동사죠? allow? 어떤 동사죠? allow? 어떤 동사예요? allow? 손가락 아프다, 씨. 어떤 동사냐고요? 5형식 불완전 타동사, 오불타입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뭐 나온다고요? 오불타 뒤에는 목적격 보어가 항상 부정사가 나옵니다. 사역동사, 직역동사 아닌 이상이에요. 됐어요? 됐니? 아까 27번에서도 to have 어때요? 목적격 보어에 부정사 나왔죠. 27번에 to have도요. 됐어요? cause가 오불타였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reading은 허락한다. 우리가 여행하도록. 무엇을 향해서 여행하도록? 전명구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대, 장소들, 그리고 상황들. 전명구. 그런데 그 상황들, 장소들, 시간들은 어떤 것이냐면 that we might not otherwise have a chance to experience in realit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that은 문법적으로 이 that은 뭘까요? 접속사일까요? 관계 대명사일까요? 일부러 말안 하는 거죠. 일단 해석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대시 접속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동격 접속사인지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we might not have 우리가 갖지 않았을 수도 있는 otherwise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고 얘는 부사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갖지 못할 수도 있는, 무엇을 갖지 못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 경험할 기회. 어디에서? To reality.
현실 속에서 경험할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과 장소와 시간으로 여행을 하도록 우리를 허락해 줍니다. 자, 제가 아까 한 질문은 뭐였어요? 대시 문법적인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접속사예요? 목적격관계대명사예요? 뒤에가 완벽해요? 우리는 might not have, 갖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의 기회를. 뭐할 기회? 경험할 기회. 여러분, 현실 속에서 뭘 경험하죠? 시간을 경험하죠? 장소를 경험하죠? 상황을 경험하죠? 이해가? experience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that은 뭐라고요? 목관대라고요. 어려운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 문장은 중요한 게 5형식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도 가질 수 없대. 뭐 하지 않으면 기회를 가질 수 없어. 한글로 얘기해봐.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않으면 갖지 못할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여행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독서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한국말로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따라서 여기서 otherwise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이 otherwise의 정확한 뜻은 뭐야? 독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얘는 독서하지 않으면이에요. 됐니? 이해됐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런, otherwise는 막,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31번. 갑니다.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은 have seen. 보아왔습니다. 뭐를 보아왔죠? The rapid development. 빠른 발전을. 무엇의 발전? 천명구. Of the nation's economy. 국가의 경제의 빠른 발전을 목격해오고 있습니다. 몇 형식? 3형식. 됐어요. 자, 36페이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죠? 오케이.